휴가철을 맞아 여행 계획한 분들 많으시죠. 이미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도 끝내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입한 여행 상품과 항공권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이 입점 업체에 제때 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입점한 판매자가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면 고객이 이를 구매하고 결제 금액을 판매자에게 나중에 정산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 측은 입점 업체들에게 일부 대금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이자와 함께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은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투어, 오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고요. 오는 25일까지 밀린 대금을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어요.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일방적으로 취소된 거를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해버리니까. 특히 예정했던 휴가 계획이 직전에 틀어지게 된 여행 상품 구매자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제주로 여행을 계획하던 한 예약자는 당장 내일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이 취소된다고 문자가 왔다며 여행사로 입금을 하면 티켓은 유지해준다지만 환불은 티몬에서 알아서 받아야 한다고 한다. 화가 나는 상황이다 라고 토로했어요. 이 가운데 여행사들은 여행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로 이달 출발권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교원투어 관계자는 이달 출발권은 정상 진행할 예정이며 8월 출발권은 티몬 위메프에서 구매를 취소하고 교원투어에서 재구매하도록 안내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고 전했어요. 사태가 악화되자 티몬과 위메프는 제3의 금융기관의 판매자의 정산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해 자금을 안전하게 거치하고 빠른 정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270만 원어치의 고기를 노쇼당했습니다. 지난 22일 X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인데요. 이 글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글쓴이는 군부대에서 먹으려 하는데 고기를 대용량으로 구매하길 원한다는 전화를 받고 삼겹살 40kg, 목살 10kg, 한우 등심 10kg을 주문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주문을 재확인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픽업하겠다던 시간이 다 되도록 주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글쓴이는 확인차 다시 전화를 했고요. 주문자는 상사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렇다,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겠다라고 대답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글쓴이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날 글쓴이가 준비해둔 고기는 총 270만 원어치,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열심히 작업했지만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이 안타까운 소식은 X를 타고 널리 퍼졌고요. 남은 고기를 사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진 끝에 전량 품절, 글쓴이는 도움의 손길을 건넨 네티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겼고요. 노쇼를 일으킨 주문자에 대해 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일은 다행히도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지만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충북 청주에서는 부대원들의 식사라며 도시락을 480개나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았고요. 전북 장수에서는 닭 백숙과 함께 과일도 대리 주문해줄 것을 요구하며 300여만 원을 가로챈 행정보급관 사칭 사건도 있었죠. 둘 다 공통적으로 다른 업체에도 대신 주문해줄 것을 요구하며 입금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자영업자 올리는 노쇼 사건들, 아직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데 하루라도 빨리 제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여자 핸드볼을 시작으로 여러 경기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슬 소외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